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철에 아주 시원하고 영양가도 아주 많은 물김치 한번 담아 볼게요. 먼저요, 배추, 알배추 한개 필요하고요. 그리고 무한 반동가리 필요해요. 주부님들 불 앞에서 가지고 국 끓일라 하면 힘들고 또 먹을 때마다 데워서 먹으려면 집안도 엄청 더워지잖아요. 그러고 일반 물김치를 담아놓으면 나트륨 때문에 또 소금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제가 오늘 여름철에 퉁퉁 붓는 붓기도 빼주고 콜레스테롤도 제거가 되고 치매 예방도 해주는 아주 맛있고 영양가 아주 높은 물김치 한번 담아 볼 테니까네. 안 바쁘면 요 앞에 가만히 있으세요. 제가 빨리 할게요. 그래갖고 그냥 소금 뿌리면 물기가 없어가지고 숨이 빨리 안 죽거든요. 그 찬물을 갖다가 솔솔솔솔 좀 뿌리갖고 촉촉하게 갖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솔솔솔 뿌리고 있어. 빨리 숨죽이려고 하면 소금을 좀 많이 뿌리고 뭐 시간 좀 있으면은 소금을 좀만 뿌리면 돼요. 여기가 뒤적뒤적거리갖고 가만히 놔두 있어. 한 1시간 정도 절일 건데 30분 있다가 한번 축축 까불이 주이소. 디비 주이세이. 디비가 꼭꼭 눌러 놓으소. 그래가 밀가루 풀이나 뭐 밥, 찬밥 있으면 좀 갈고 아니면 찹쌀 풀이나 이런 거리가 식혀주고 예. 양파 한개 필요해요. 양파 눈안 맵게 까는 법 가르쳐 줄까예. 요 껍질만 먼저 살살 까가지고 밑에 뿌리 있는 쪽 있지야. 요거를 제일 나중에 요렇게 떡하니 썰면은 눈이 덜 따가봐요. 요 밑에 요서 눈이 따갑거든요. 우리가 양파 한개 썰어가지고 준비해 놓고 예.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바로 단호박, 미니 단호박 2개 필요합니다. 요거를 전자레인지 이어가지고 뺑 돌리면은 좀 까기가 수월하지. 전자레인지 안 넣고 요 잘라가지고 씩 빼고 그냥 냄비에 넣고 삶아도 됩니다. 내보고 하도 전자레인지 이으니까 전자레인지 아줌마 아줌마 이러고 막 놀리더라고요. 뭐 더운데 뭐불 자꾸 켜가지고 오래 삶으면 뭐안 믿고 집 안에도 막 그러면 더워져가지고 또막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이래 있긴 해. 그게 더 낭비입니다. 잠깐 전자레인지 막한몇 분만 돌리면 금방 되는데 요 단호박이 감자나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아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폭식을 막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에 항상 보면 변비가 찾아오잖아요. 변비에도 해소가 되고요. 또 뽀얀 피부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항암 효과에도 있고요. 또 위가 안 좋으신 분에게도 아주 좋고요. 노화를 예방하고 치매까지 예방을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아요.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살찐 것 같은데 자꾸 부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내 몸이 부었다고 우기는 시는 분한테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병원 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어야 해요. 그러고 몸속에 쌓인 숙변을 쑥 빼준다고 하니까 이걸로 물김치를 담아서 평소에 이제 자주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단호박 그렇게 계속 삶아놔놓고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. 씨를 다 파내고 원래는 껍질을 깎으면 안 돼요.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하면은 색상이 또 노랗게 예뻐야지 또 보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껍질을 까고 할 거예요. 이웃님들은 집에 그냥 먹을 거니까 껍데기 까지 말고 그냥 하세요. 까만 깐다고 머럭하고 색깔이 안 이쁘면 색깔이 안 이쁘다고 머럭하고 자꾸 머럭합니다. 그래도 뭐 영상을 다 봤어야 머럭하지 뭐 그지? 감사합니다. 항상 복 받으세요. 누구 약 올리나 가겠다. 양파 썰어 넣는 거 넣고 새우젓 한 숟가락 넣고 예. 그리고
짠하는 단호박 넣어줍니다. 단호박은 조금 푹 익어야 됩니다. 설 익으면 안 돼요. 단호박도 사면 미니 단호박인데 또 크기가 달라가 몇 분인지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겠는데 저는 한 5분 돌렸어요. 마늘 한 숟가락 넣고요. 그리고 생강요 설탕 넣어갖고 내가 절이놨는 거 요거 한 반 숟가락. 생강을 사놓으면 자꾸 곰팡이가 피더라고.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고 해도. 그래서 요거 제가 소주 아니면 설탕 넣어가지고 내가 절이놔놓으면 요리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아주 아주 편하답니다. 물 좀 부어줘갖고요. 물을 좀 넉넉히 부으세요. 단호박 국물을 사용할 거니까 일단 갈 때는 또 너무 많이 부으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난리 납니다. 믹서기 시끌락하마. 다 갈았어요. 이거 왜 안 열리노? 아이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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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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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나오겠다. 노라의 색깔 지기지야. 이래가 뭐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. 단호박 수프 만들 때 렌지 돌리갖고 이래가 만들면 돼. 믹서기 갈면 단호박 수프지 뭐. 이래가 소금여가 간에가 무면 뭐. 요리라는 게 별거 없어요. 아주 쉬워요.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 안 해봐서 어렵지. 믹서기 막 완전 칠갑을 해가지고 여건지 살살 씻겨가 넣고 찹쌀풀, 아 밀가루풀 했어요. 나는 밀가루풀 한 컵하고 두 컵 정도 넣어줍니다. 뭐 김치라 가지고 밀가루풀 넣기는 했는데 단호박이 조금 걸쭉해 갖고 안 넣어도 되지 싶은데 좀 싫어하시는 분은 뭐 그냥 하세요. 그러고 제발 부탁인데 요거 보고에 아 이거는 배즙이라요. 배즙 한 컵.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에 쨈매만 해갖고 잡숴보고 하세요. 요거는 액젓. 한꺼번에 많이 해갖고 막 맛있다 하는 분도 있는데 막 아이고 막 더럽게 맛없고 뭐 이 많은 걸 다 우야곡 하면서 또 막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우야든독 쨈매만 해가지고 잡숴보고 하세요. 많이 해갖고 막 안무만은 막 전신에 낭비잖아요. 안 그래 요즘 물가도 엄청 실이 비싼데. 그래가 가난 보고야. 설탕 한 숟가락 하고 두 숟가락. 설탕 좀 넣어야지 또 발효가 되거든요. 물김치는. 그리고 단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간을 간간하게 소금 한 숟가락 넣고. 그래가 집집마다 또 입맛이 다 다르니까네 한번 간 보시고 싱거우면은 소금 더 넣고 하이세이. 그래가 쪽파 있으면은 좀 준비해 놓고요. 요새 쪽파가 좀 비싸더라고요. 비싸면 우얀다 안 넣으면 되고 다른 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. 포름무리한 거, 뭐 풋고추 씨 빼고 채썰어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대파 쫑쫑 썰어가 넣어도 돼요. 다 절여진 요 배추하고 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쭉 빼주세요. 이웃님들 좋아요와 빨간 것이 눌러서 구독 중 부탁드립니다.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에 썰어놓은 쪽파 송송 올려가지고 이제 갖다 부으면 돼. 쉽지? 노릇무리하에 맛 색깔 지기지. 아이고 이쁜 게 맛도 좋아야. 보관기간은 이런 거 김치 내가 담으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김치 냉장고에 뚜껑 자꾸 열었다 닫았다 안 하고 여놓으면은 한 달 이상 가거든요. 이런 건 조금씩 담아가지고 빨리빨리 잡 수 있어요. 한 달 이상은 내가 안 놔둬 봤어요. 맛있어.
아,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면서 엄청 맛있어요. 내가 요거 통에 보나가 냉장고 여놨다가 한 일주일 후에 보여줄게. 가만히 있어 보이지? 일주일 뒤에 비주는 게 아니고 뒤에 영상에 내가 비 준비돼. 어디 가지 말고 요 가만히 있으세요. 좀 지나면 오해되는 것도 봐야 되잖아, 그지야. 요거 일주일 되었습니다. 잘 있니? 잘 있었어? 보기에는 아주, 어우, 아직 노랗무리하게 그대로 아주 잘 있습니다. 배추가 뭐가 어야 되는지 또 맛을 한번 봐야 되겠지. 손이가요, 손이가, 물김치에 손이가,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. 이웃님들, 항상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